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뉴스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반짝추위가 찾아와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2.2도, 봉화 영하 8.3도, 안동 영하 5.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포항 5도, 구미 4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내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에 어려워하면서도 표밭을 누비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윷놀이 대회장에 농협조합장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며 고군분투합니다. 본인 혼자만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행사가 있는 곳을 찾아서 후보를 알리기에. 경쟁 후보도 같은 윷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쩝니까? 뭐 악조건에서 일단 제 나름대로 어떤 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떤 당선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선거 벽보도 붙지 않아 선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 방법도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 명함,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오래 있기는 아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요. 안 그래도 그래 가기가 쉽다는 건 내 그 말입니다. 아까운 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돈 선거 오명을 벗기 위해 바꾼 조합장 선거가 이번엔 먹통 선거, 깜깜이 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다음 달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모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시군구 위원회별로 한 곳씩 모의 투표소를 설치해 모의 투표를 실시합니다. 모의 투표는 실제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조합원이나 후보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인 해당자로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비슬산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전기차가 내일부터 운행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비슬산 1000m 고지에 있는 대견사와 3층 석탑, 금수암 전망대, 비슬산 암계리 등의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는 23인승으로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대견사 입구까지 매일 5.8km를 1시간가량씩 18차례 운행합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퇴직과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교육행정직 104명을 포함한 사서 전산 등 12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220명, 시설관리 13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8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도발에 맞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수료생 120여 명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단체로 신청했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2010년 11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000여 명이 발급받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 제조업체 193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역 중소 제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94.6으로 한 달 전보다 11.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가 90.6으로 한 달 전보다 9.7포인트 상승했고 경북은 99.0으로 한 달 전보다 13.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